할렐루야, 청소년 예배 잘 드렸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무럭무럭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는 이렇게 참으로 사랑스러운 말씀을 듣지 못하고 성장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장한다. 품은 진리가 아니라 비진리가 아니라 온전한 진리를 듣고 성장하는 아이들, 참으로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저 아이들에게는 지금이 바로 기회입니다. 네, 나중에 알게 되겠죠. 나중에 성장하면 아, 그때 내가 많은 사랑을 받았구나 알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은 기회를 놓치지 마라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라. 바울 선생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 메시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영광받기 위해서, 영광받고자 하는 사람은 절대 희생하지 않습니다. 희생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책임감 없는 사람들을 보면, 심판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영광받기를 상당히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주교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교주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영광받기를 좋아한다. 그러면 집에서 독재자가 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 영광받는 걸 좋아한다. 돈밖에 모른다. 그러면 밑에 직원들이 센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회사 딱 들어가면 편안해야 되는데 불편합니다. 일을 못해서 불편한 것이 아니라 내가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나 그래서 불편한 것이 아니라 그냥 불편합니다.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싶은데 눈치를 봐야 되니까 조금 참아주면 되는데 참아주지 않고 자꾸 재촉하고 구박하고 아 이러다 내가 쫓겨나진 않을까? 잘리진 않을까? 예, 그런 마음이 없으면 자유로운 직장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마인드로 인해서 그 직장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직원이 중요하지만 직원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직원을 교체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고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직원에게 야, 너 내 말 안 들으면 임금 올려줄 수 없다. 떡값 안 나가. 크리스마스 때 선물 안 나간다. 임금 동결될 수가 있어. 동결이 뭡니까? 얼어붙는 거예요. 동상처럼. 돈이 얼어버리는 것이 동결. 끝나는 것이죠. 거기까지. 여러분. 바울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처음에 영광받는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광받는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안 받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거룩한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진짜 거룩한 삶이 아니라 아주 교만한 삶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거룩하다 라고 하는 사람치고 교만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리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울은 바울이 되었습니다. 아주 높은 자가 낮은 자로 떨어졌습니다. 이름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좋은 이름에서 아주 안 좋은 이름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낮은 자. 낮은 자는 뭐 빛이 있나? 뭐 볼 게 없지. 잘 될 리가 없지. 하나님 앞에 낮은 자. 예수님 앞에 낮은 자. 하나님 뜻 앞에 낮은 자. 생명 앞에 낮은 자. 마음을 어떻게 묻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 영광받으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영광의 주로 오셨지만 영광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것을 간파했습니다. 죽다가 살았으니 생각나지 않겠어요?
두 눈알이 빠질 뻔했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제 어떻게 될까? 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면 다행인데 느낌에 천국에 갈 수가 없어. 지옥 갈 수밖에 없어. 그 두려움, 그 무서움. 하나님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이 음성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이 음성에 모든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내가 이런 말씀을 전하러 왔고 네가 안 받아들이고 핍박했고 결국 돌팔매질을 하고 그것도 성에 안 차니까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죽이고도 성에 안 차니까 내 사랑하는 제사 스데반 집사도 죽이고 많은 제사들을 죽이려고 네가 지금 몸부림치고 있지 않냐 이 말씀을 하지 않아도 구구절절하게 바울의 죄를 얽지 않아도 그 음성 한 번 듣고 나자빠지는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말씀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들으면 모든 죄가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은혜 받을 때가 있습니다. 깨달음이 올 때가 있습니다. 딱 그 한마디에 어때요? 감동이 되고 오금이 절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많은 깨달음이 오지 않습니까? 아,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아, 내가 그때 잘못했구나. 아, 나에게 큰 축복이 왔구나.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그리고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때가 기회구나. 천원이구나. 내가 지금까지 노를 지었어 하는데 이제는 믿기만 하면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배가 절로 가는 것이구나. 지금까지는 내가 노가다 신앙을 했는데 정말 내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데 이제는 와, 고난의 길이 아니구나. 영광의 길이 놓여있구나. 진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내가 볼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살아오시면서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영웅을 꾸셨습니까? 진짜 큰 깨달음을 얻어주셨습니까? 그 계시하는 거예요. 계시하는 거. 근데 왜 지금 없을까? 없지. 당연히 없지. 그 계시를 바람을 안 내가 그때 그 계시, 그때 그 마음, 그때 그 계시를 받았을 때 어떤 마음을 잡으셨습니까? 어떤 깨달음을 얻었습니까? 어떤 마음을 다지냈습니까? 그때로 돌아가서 애를 써야 여러분 업그레이드 된 계시가 오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은 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러 오셨구나. 국가는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은 정말 바뀌기 힘듭니다. 왜 안 바뀌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안 바뀌지? 나도 안 바뀌잖아, 나도. 내가 안 바뀌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바뀔 수 있을까? 내가 쉽게 바뀌면 저 사람이 쉽게 바뀐다. 나도 쉽게 바뀌지 않는데 저 사람은 더 어렵지, 더 어렵지. 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말을 해도 바뀌지 않는데 나는 저 사람에게 사랑도 많이 해줬어. 많이 했단 말이야. 나는 저 사람하고 관계가 별로야. 친하지도 않은데. 친한 사람이 말을 해도 바뀌지 않는데. 친하지 않은 내가 말을 한다고 그게 바뀔까? 그 사람이 바뀔까? 잘못된 생각이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회입니다. 진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기회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기회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으면 이미 기회가 왔는데,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면 이미 그리스도가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으면 이미 하나님이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왔는데, 이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뭘 기다린단 말입니까? 무엇을? 네. 바울은 정신 차리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울이가 진짜 죄상을 받기 위해서 천국과 해서 복음을 전했다. 그거 가지고서는 저렇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 이틀 길면 1년입니다. 진짜 길면 진짜 독한 놈이면 3년, 4년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못 갑니다.
그리고 목숨을 내어놓지 않습니다. 물질을 내어놓지 않습니다. 일반 사람은 생명을 기약의 얘기입니까? 돈을 기약의 얘기입니까? 돈을 기약의 얘기죠. 돈을 절대 내어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돈을 내어놓는다, 물질을 내어놓는다, 헌금을 한다, 기부를 한다. 여러분,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어쨌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눈을 부릅 뜨고 살았습니다. 왜? 정해져 있습니다. 내 생은 정해져 있습니다. 얼마 살지 못한단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는 얼마 살지 못합니다. 진짜 오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세월이 후딱 지나갑니다. 얼마 살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가정 복음화가 된 가정이 있습니까? 가정 전도가 잘 돼. 다 됐다. 그러면 그 가정은 진짜 축복이고, 그리고 그 가정의 한 명은 바울처럼 살아요. 아무리 가정이 힘들어도 바울 같은 자가 탄생해야 됩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엄마, 아버지가 아니면 아들, 딸 중에 한 명은 바울처럼 살아요. 그래야 그 가정은 나중에 진짜 하나님 할렐루야, 샬롬,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모르면, 지금은 돈이 제일 중요하고 직장이 제일 중요하고 남자가 제일 중요하고 여자가 제일 중요하지. 그러나 하늘이 주시는 그 기회를 참을 때 나중에 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얻게 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의 운명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너로 인하여 네 가정이 구원을 이루리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죽자 사자 복음을 전합니다. 그거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없어요. 성령의 바람이 부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쏙 빠지게 진짜 핏덩산으로 노를 지었는데 나 다칩니까? 도칩니까? 도치죠? 도치를 올리니까 어때? 바람이 불잖아.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어때? 싹 그냥 가는. 저도 예전에 그런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그 경험을 다시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있잖아요. 배가 쭉 가요. 배가 가요. 코로나 시대 때 그 도치를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도치 다 찢어져 버렸습니다. 사가 버렸습니다. 그 도치를 다시 올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살면서 진짜 기회가 오는데, 진짜 기회가 없는 사람, 진짜 저 사람은 기회가 있을 수 없다 한 사람을 단상에 올리겠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바울이가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범죄자를 만납니다. 알고 보니까 자기 제자와 같이 자기 한 솥밥 먹었던 예수님의 제자와 같이 살았던 종입니다. 노예였습니다.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이라는 사도 집에서 살다가 도망을 쳤습니다. 무단이탈을 했습니다. 종이 노예가 도망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운 좋으면 감옥살이고 대부분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사형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을 만났습니다. 바울이가 오네시모를 전도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더 회개를 시키고, 왜 오네시모가 그 그릇이 되니까 받아들였지, 살기 위해서 받아들였겠습니까? 아니요. 오네시모는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이고 죽음을 무릅쓰고 어디로 갑니까? 다시 빌레몬으로 갑니다. 자기 주인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빌레몬 또한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노예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자기 집을 교회로 삼아서 예배를 드린 자였습니다. 그러니 오네시모도 예배를 드렸을까 안 드렸을까? 그 복음을 반드시 드렸을 것입니다. 그때는 종이었지만, 죄를 범하기 전에는 노예였지만, 죄를 범하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이제 동급이 되어버린 겁니다. 빌레몬, 내 사랑하는 빌레몬아, 오네시모는 이제 노예가 아니라 형제다 하였습니다. 형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동일한 형제다 하였습니다. 그러니 이를 용서해주고 품어주거라. 오네시모가 복음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평생 감옥에 있을 수도 있었고, 그리고 노예로 살 수가 있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사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나중에 동방교회 주교가 됩니다. 주교가 되어버립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리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신분은 바뀌어버렸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오네시모 같은 사람이 없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오네시모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 죄인 아닙니까? 우리 다 죄인입니다. 사랑받는 사람, 어쩔 때는 사랑해준 부모님을 등지기도 하고, 부모님 가슴에 마음에 못을 박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나아가서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정말 우리가 모르는 많은 어려움들, 죽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죽었으면 끝났지. 하늘이 도우실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영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지구촌을 진짜 발바닥이 닳도록 다니면서 역사를 감행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를 우리 또한 분명히 입었습니다. 그러나 어때요? 우리가 좋을 때는 좋고 힘들 때는 싫은 거야.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떡이 더 좋지, 뜻이 무엇이 좋아. 그리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는 먹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 하느님. 끝까지 오네시모에게 길을 열어주신 하느님. 그게 사람의 생각으로 될 것 같습니까? 오네시모의 운명이 바뀌었으면 사람의 생각으로 과연 그렇게 바뀔 수 있을까? 사람이 운명의 판을 짰을까? 그리 될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이적과 기적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종노릇 하다가 사망권의 문을 열고 생명권으로 왔습니다. 죄의 종노릇, 죄의 종이 된 자가 이제 아닙니다.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뜻의 종이 되었고 성령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깨달음과 묵시의 말씀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나, 그리고 역사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가 왜 그 마음을 먹었을까? 그리고 오네시모가 왜 그 마음을 먹을 수 있었을까? 그 당대 최고의 말씀이었습니다. 최고의 하나님의 복음이었으니까. 최고였다고, 최고, 최고였다고. 목숨을 걸만합니다. 내가 굶어 죽으면 죽었지, 내가 여기에 배팅할 만한, 내 인생을 배팅할 만한, 알게 된 거야. 율법에 배팅하기는 힘들어요. 11조만 배팅을 하지. 전재산을 배팅할 만한 그리스도 역사, 예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 전재산을 빼팅할 만합니다. 그래서 향료값을 드린 것입니다. 빼팅할 만한 것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그 기회가 보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사망에서 종노릇 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죄 속에서 허덕이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새롭게 거듭나는 삶을 살게 해주신 분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기회가 있기 때문에, 기회가 왔기 때문에 이 말씀이 선포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은혜와 깨달음을 잃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